제가 좀 안타까운 게, 거의 제가 이제, 뭐랄까, 글을 써도 좋은데, 이분들이 그 시나리오가 똑같더라고요. 레파토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협박을 스스로 해요. 이렇게 뭐, 내려를 안 내리면 소송한다. 내용도 똑같아요.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인지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잘못이에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뜬금없이 영상 내려라. 안 내리면 소송한다.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똑같아 하는 얘기가, 그 입장문 달라.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보내는 입장문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가지고 연락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위치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죠, 힘으로. 그런데 총신도 아직 저한테 입장문을 보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제가 좀 위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압박? 근데 거기에 제가 굴하지를 않죠. 예, 그리고 입장문이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보낸 적도 뭐 입장문 정확히 그럼 뭐가 잘못된 거니까 자기 입장이 이렇다 이런 걸 보낸 것도 없어요. 맨날 내용이 똑같습니다. 영상 내려라. 안 내리면 소송한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저 맞는 말인가요? 참나. 중세 카톨릭 교황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수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중세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보여준 타락상을 한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사실 총신대 동성애 있는 거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거 뭐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뉴스앤조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사실 계속 기사 계속 냈었는데 그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고발 안 하고 저만 고발하겠다는 것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만만하게 보고 뉴스앤조이는 언론이니까 못 건드리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 그냥 한번 족쳐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입단속 해야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 잘못 보신 거지. 사람 잘못 보신 거지. 이 동성애 문제만 지정해서 말씀 올리면은, 아니, 어쨌든 이 총신대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면 돼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은 없이 이 죄를 가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황 무오설인 것처럼 이제는 총신 무오설이에요. 총신 무오설. 그리고 총신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 재판에 넘기고 마녀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저기 합동 측에서는 여만섭이 거의 뭐 이단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6개 기관 다 고발하면서 거의 이단 비슷하게 뭐 분위기 몰아가는 것 같아요. 노회 쪽에서야 사실은 일선에 계신 목사님들은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모르지만 학교 측에 많이 항의전을 하신대요. 아니 왜 총신이 염원섭정을 고발하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지 알려주면. 이제 근데 그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카톨릭에서도 정말 루터같이 개혁주의적인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카톨릭의 권력을 손에 쥔 정점에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지금도 저는 이 합동 즉 교단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헤게모니를 잡은 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떤 단체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보통 정치적인 혹은 보통 잔인한 면을 지니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단체의 모습이에요. 극렬하게 보면 정치권이 그런 거죠. 잔인하게 쳐버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악한 방법도 써서라도 정말 그 정점에 서야지 된다라는 기전이 정치권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총신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총신의 권력의 정점에 자연스럽게 가는 성령 충만한 구조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결국 학교 교권을 쥐는 시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신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사실은 저랑 연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적극적 연락을 취하거나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안에서 저한테 뭐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안 계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크게 도움 받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는 너무나 이거는 간단하고 분명한 문제인데, 총신의 동성애자가 있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오픈된 문제예요. 퀴어 축제 때마다 깃발족으로 나오고 현수막 붙이고, 그리고 자기들 홈페이지까지 공개했는데, 그게 공개 홈페이지지 뭐 비밀 홈페이지라 제가 몰래 들어가서 봤습니까? 다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총신 학생이라는 학생증, 재학 증명서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뉴센조이는 심지어 총신대 동성애자 연락 취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개별 면담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알려진 사실을 제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총신 내부자랑 접촉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동문이라고 큰 길은 문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이 되는 건데, 저는 제가 가는 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뭐 만들 필요가 없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같이 오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길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총신대학교 현재, 그리고 총신의 헤게모니를 잡은 교수님들은 어떻게든지 정말 이거 막아보려고 애를 쓰시지만 이제 역부족이죠. 왜냐면은 진실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총신대 동성애자 없으니까 동성애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소송이야, 이런 입장보다는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 동성애자들을 찾아내셔서 학칙에 따라서 엄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이니까 3일 전이네요. 그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연락 주셔서 제가 전화 인터뷰 한 것처럼 오늘 저녁 10시에 총신대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추가 자료가 공개가 돼요. 그런데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가 또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사건을 덮으려는 목적의 협박 혹은 거짓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예고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나 더 올라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소송이랑은 별개로, 저 어쨌든 간에 총신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총신대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암 환자가 암이 있는데, 나암 없어, 나는 암이 절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의사가 진단을 딱 해가지고 그걸 빨리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퍼지면은 수술도 안 돼,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살릴 가능성이 있다, 총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거친 수술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그 표현대로 거친 수술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끄집어내야 된다, 정확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덮고 그냥 막나 멀쩡하다고 그러고 이건 오히려 총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총신을 지적하고 싶고 총신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총신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이 총신이 잘 서야지만 내 자식들이 정확한 복음, 은혜로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합동교단 측의 신학교인 총신이, 합동교단이 대한민국 교단 중에 제일 큽니다. 교회만 만 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동성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꼭 해주셔서, 제가 현재 뭐 소송뿐 아니라 거의 반 이단십이 비슷하게 뭐 지금 아주 뭐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형성이 되는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런 파고를 제가 잘 헤쳐나가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지점까지 제가 도착해서 꼭이 예수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성도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